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급격히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어들길 기대해 보면서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김영일의 3프로 시간과 함께 개장 전 추천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더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G2파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G2파워 살펴보겠습니다. 올 2월부터 동원 1호 태양광 발전소 상업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이후로 상승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은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등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또 최근에 상업운전을 가동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배전반 관급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경쟁이 심한데 그러한 이 경쟁이 심한 업종 속에서 작년에 매출을 또 1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7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에서 목표가는 1,500원, 손절라인 8,700원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고 배전반 광급시장이 지난해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G2파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